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스레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사실 요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그 배워야 될 학습량이 상당히 많죠. 스레드 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그 부분을 갖다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스레드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이번 학습 시간에 이해하시는데 그 초점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한 과목이죠. 요 스레드 쪽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독립된 과목으로 다루어질 정도니까요. 이게 뭐 지금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자바 뭐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 스레드에 대한 거의 다 쓰죠. 그래서 이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다른 참고서 등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이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레드. 자, 스레드 하게 되면 우리 많이 듣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멀티 스레드라고 있을 겁니다. 멀티 스레드. 그쵸? 이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죠? 한 번에 멀티 태스킹이란 얘기도 하죠. 근데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을 갖다가 동시에 처리하는 것 같다. 멀티 스레드라고 그러죠. 멀티 스레드. 자, 영어로 th, read죠? 예, 멀티. 그쵸?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을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컴퓨터 용어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운영체제 등에서. 자, 근데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뭐 프로세 예를 들어서 뭐 워드를 열어놓고, 그렇죠?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멀티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A라는 일을 하면서 B라는 일을 같이 동시에 할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멀티 스레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워드를 작성하면서 뭐 어떤 파일을 갖다가 네트워크 상에서 다운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멀티 스레드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모바일 장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하는 그런 장비죠. 그런 기계지만 멀티스레드의 기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멀티스레드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떤 좀 단점이 있다면 어떤 이런 스레드를 이용하면 일단 동기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동기화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동기화 과정을 싱크를 맞추는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선 이 소프트웨어 설계하시는데 어떤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스레드를 갖다 동시에 쓰기 위해서는 점점점 소프트웨어 설계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쓰면 쓸수록 점점 그런 그 복잡함이 점점 더더 같이 상대적으로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복잡하다는 그런 점이 좀 단점이고요. 그럼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당연히 이 스레드가 잘 지원이 되고 있죠.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멀티 스레드 아주 잘 지원합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기반은 뭐죠? 자, 리눅스죠.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아예 태초에, 그렇죠? 태생적으로 이게 그 멀티 스레드의 우정 체제입니다. 그렇죠? 체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어때요? 안드로이드 당연히 멀티 스레드 지원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그 개발 언어가 뭐죠? 자바죠. 자바. 그렇죠?
이 자바라고 하는 것은 가상머신 차원으로 이제 그렇죠? 가상머신을 사용합니다. 가상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머신 차원에서 본다면 멀티스레드가 잘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는 그렇죠? 이런 멀티스레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체제 자체가 리눅스고 리눅스 기반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자체의 개발 언어가 자바고 그렇죠? 따라서 멀티스레드는 당연히 잘 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작업이 잘 되기 때문에요. 아주 복잡한 구조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다른 운영체제에 비해서 좀 손쉽게 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드 지원이 그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가 아이폰과 어떤 차별화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 폰 있죠? 자, 윈도우 폰. 윈도우 폰 같은 경우에도 자, 어때요? 멀티스레드 지원이 잘 되죠? 그렇죠? 윈도우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멀티스레드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점도 알아두시고요. 안드로이드 폰, 윈도우 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스레드 기능이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이 멀티스레드 지원은 물론 시스템 자체, OS 자체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기능은 주로 이제 자바에서 그렇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자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이용해서 어떤 스레디 프로그래밍 기법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안드로이드의 그 스레드는 그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그 스레드에 대한 자바 스레드에 대한 문법 지식이 없거나 잘 모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 이런 그뭐 스레드에 대한 그 언어적으로 일단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일단 스레드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면서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 스레드를 생성하는 그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 스레드. 자,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해주시고요. 인수를 이용해서 런너블을 이용해서 인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런너블, 예, 역시 런너블 이렇게. 이렇게 런너블이라는 인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 이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폴트 생성자가 이제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디폴트 생성자입니다.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이고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이렇게 이제 스레드를 이용해서 생성된 객체에는요. 일단 자체가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대로가 이제 실행 흐름이 되는 거죠. 자기 독립적으로요. 그래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스택을 갖게 됩니다. 고유의 스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메인 스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뭐 작업 스레드라고 있는데요. 일단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도로 CPU에서 그 시간을 갖다가 할당을 받습니다. 시간을 가서 할당을 받고 이렇게 시간을 할당 받아서 메인 프로세스는 메인 스레드는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스레드에서 할 작업 이런 할 작업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겠죠. 스레드에서 할 작업은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그럼 뭐런 메서드 안에서 저희가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런 메서드가
그 이제 스레드의 어떤 진입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입 시점이 메인 메서드 진입 시점이어서 이제 이것이 메인 메서드가 되는 거죠, 런이. 자, 그러면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잠깐 한번 우리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만들 예제는 메인 스레드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스레드, 메인 스레드하고 작업 스레드를 만들어서 어떤 독립적으로 서로 각자 동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제 각각의 값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줄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냥 혼자 계속해서 도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값을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작업하고 B라는 작업이 있을 때 각각 값을 하나는 일단 그 사용자가 제 3자가 이제 값을 추가시켜 주는 거고 하나는 시스템 내에서 자기 자신이 계속 값을 추가시키는 어떤 그두 개의 스레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우선 이 예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만들면 뭐 너무 오래 걸리고 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두 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스레드 1으로 하죠. 스레드 1으로 해서 레이아웃부터 먼저 배치를 해줘야겠죠? 예, 레이아웃을 열어서요. 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일단 버티컬로 그대로 두시고요. 뭐 화면에 그냥 간단하게 스레드에서 작업한 내용을 갖다 출력을 해주는 텍스트 뷰를 만들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단 추가시켜주는 그렇죠? 그 어떤 값을 저희가 이제 추가시켜주는 그 버튼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하고 그다음에 버튼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요. 여기에는 메인 스레드의 값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에는요, 필로 해주시고요, 랩, 일단 폰트 사이즈, 우선 텍스트로 할까요? 메인 스레드. 처음엔 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값, 일단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텍스트 사이즈 20sp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일단 요거는 그대로 두죠. 그대로 좀 카피를 해서 백 워크 작업 스레드로 해주죠. 요것도
요것은 텍스트 뷰를 필로 하고 필로 했죠. 뭐 상관없, 필로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요. 예, 컨텐트로 합시다. 그러면 텐트로 해주시고요. 20 메인 스레드죠. 이거는 작업 스레드로.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이 버튼을 증가시키는 거니까요. increase로 하겠습니다. increase. 클릭 속성, 예. 여기서 마이온 클릭으로 정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센터로 넣죠. 따로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컬러 값을 좀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컬러를 주고요. 여기서는 자,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작업 스레드는 빨간색, 메인 스레드는 노란색으로 좀 구분을 시켜 볼게요. 그렇죠? 이게 좀 너무 붙어 있으면 버튼을 좀
그런 버튼을 띄워놔도 되겠죠? 그렇죠? 4, 5비트 정도로 띄워주시면 자, 수치값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 이제 메인 스레드에 있는 값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작업 스레드는 이제 계속 시스템 내에서 계속 루프를 돌려서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우선 소스 파일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요. 일단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클래스 요소들을 좀 불러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캔슬. 자, 드라이드. 그래서 일단 뷰에 있는 것도 역시 불러와 주고요. 그래서 위젯.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추가시키기 위해서 변수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형으로 해서 우선은 메인 밸류 값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메인 밸류 값을 값으로 0으로 설정해 주고요. 다시 워크 밸류 작업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워크 밸류 값도 역시 제로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 뷰를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겁니다.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객체의 값을 set 텍스트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객체 생성 해 주셔야겠습니다. 텍스트뷰의 객체 생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멤버를 좀 선언하는 거죠. 자, 우선은 메인 텍스트가 되겠고요. 메인 텍스트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뷰에서 워크 텍스트 텍스트로 멤버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메인 화면을 채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메 텍스트에 대한 객체 생성을 해야 되죠. 내주시면 이 부분이 소문자로 하도록 하죠. 워크 텍스트. 그래서 메인 텍스트로 텍스트 뷰 일단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이디가 메인이었죠. 예. 이게 같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메인 txt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크 txt 이렇게 하겠네요. 요거와 메인이 인트가 되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메인 txt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 txt 역시 텍스트뷰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find 뷰에서 자, 아이디에 워크 텍스트였죠? 워크 텍스트.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스레드에 대한 상속을 받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일단 꼭 스레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